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석 김용 기자입니다. 오늘 그 KT 로스터와의 첫 경기에서 승리한 그 KBR 유민석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들한테 좀 한마디 오늘 승리한 소감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승리한 소 자기소개는 건너뛰고 자기소개부터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래곤엑스에서 서포트를 맡고 있는 캐리어 류민석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란 선수가 도란 선수가 없는데 없어서 준비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드에서는 쿼드 선수가 들어갔고, 탑에서는 이제 그 초비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좀, 다시는 볼수 없는 조합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연습하면 할수록 뭔가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불안했었는데 오늘 경기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초비 선수 보면은 이제 미드지만 탑라이너처럼 플레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본인이 봤을 때는 좀 오늘 초비 선수의 탑라이너 실력은 어떤 것 같은데요? 일단 초비 선수가 미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롤을 잘해가지고 모든 라인 가도 다 잘한다 생각해서 일단 네. 오늘 탑이 너무 잘 버텨주고 잘 해가지고 쉽게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세트 때는 좀 패하긴 했는데 좀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일단 라이너들의 상성을 잘 제대로 몰랐고 준비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일단 최대한 조합 맞추는 식으로 했는데 일단 밀려가지고 졌습니다. 2세트 앞두고 시베 감독님은 어떤 피드백을 줬나요? 딱히 플레이 적은 없고 이제 뱀픽만 조금 수정하고 이제 뱀픽만 수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2세트 때는 진짜 알리스타로 진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좀 아까 전에 얘기를 하지만 좀 알리스타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제가 알리스타를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연습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이제 혁규 형이 저한테 서포트 픽 고르는 와중에 알리 어떠냐고 생각해서 알리 어떠냐고 말해줘가지고 이제 알리를 픽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잖아요. 네.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일단 그렇게 많이 안 떨렸고 무관중이라 그렇게 뭔가 재미가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막 익사이팅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좀 자신의 플레이에 총점을 드리신다면? 8.5점 정도? 10점 만점 중에? 네. 그럼 나머지 1.5점 정도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판단 미스도 있었고 좀 혼자 잘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콜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해설 분석 데스크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이제 가장 눈여본 선수들이 이제 그 키리아 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데프트란? 인생? 그 데프트 선수가 계속 이제 인터뷰 저 포머스 인터뷰에서도 막 새벽까지 춤추고 놀아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한 건지. 일단 옛날에는 좀 이제 다 처음 오기도 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혁경 반응이 재밌어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는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안 그러는데 최근에 또 초비 선수랑 표식이 선수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혁경. 지금 옷을 다 보고 춤췄다는 게 사실이에요?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이미 혁경이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드래곤엑스가 메타는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세요? 메타는 아직 적응 거의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팀적인 플레이랑 뭐롤 지식 같은 걸 많이 늘리고 있어서 그것만 늘리면 다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스프링 시즌에 이제 본인 목표, 좀 현실적인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프로과 결승전이고 그리고 목표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서포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제일 서포터 중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드래곤엑스 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인이 3명이라서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지만 승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DRX 훨씬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